밥 하나로 모든 식당 올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군. 하루 종일 갓 지은 밥을 내기 위해 하루에 15번 넘게 밥을 짓는다지. 심지어 밥 짓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 시장 안 가게에서 공수한 도정한 지 얼마 안 된 쌀을 받아 써서 더욱 신선하고 맛있어. 게다가 적당히 씻은 뒤 쌀이 상하지 않게 흐르는 물에 두어 쌀의 맛을 200%로 살리고 2시간 이상 불려 갓 지은 냄비밥의 맛을 구현했군. 어릴 적 시골집에서 먹던 그 촉촉한 밥맛이야. 이번엔 청국장을 먹어볼까? 국산 청국장을 제대로 쓴다더니 이게 사실이네. 그것도 통콩으로 만든 진한 맛의 청국장과 으깬콩으로 만든 담백한 맛의 청국장을 반반 섞어서 완벽한 비율을 만들어냈죠. 멸치 육수와 바지락을 넣고 청국장의 맛을 해치지 않게 젓갈보단 소금으로 간을 한 김장김치를 볶아 넣어서 더 맛있군요. 먹느니 밥이 난 정말 고슬고슬 좋아. 같이 어서 촉촉해 난 더욱 만나. 청국장에 비벼서 난 두 공기를 먹고파. 공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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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청국장 갑인 것 같은데 동콩 으깨맨 다 그런 맛인 돼. 볶은 김치 들어간 감칠맛 먹으면 침 고여. Say it.